어제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보였던 게 이재명 전 대표가 방송 토론회를 이유로 오전 재판만 하고 퇴정하는, 그러니까 오후 재판은 조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전수미 대변인께요. 자,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어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다뤄야 될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만 보면은 갑자기 퇴장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불출석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서 재판부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게 일방적으로 어떤 허가 없이 이제 불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이제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혜라고 이거를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 있는 게 적법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불출석을 한 건데, 그러면 오히려 특혜라는 단어는 최근에 지금 권익위 이제 국장의 사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어떠한 조사에 대한 특혜라든가 권익위 국장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그런 어떤 특혜를 부여하고 압박을 부여해서 그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민간인인 근데 이런 민간인에 대한 특혜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민간인에 대한 특혜로 인해서 뭐 지검에서 조사하지 않고 정부청사에서 조사를 하고 시점도 이상하고 형태도 이상한 그러한 조사에 대해서 오히려 특혜가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평하게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까지 이제 여기에 빗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말씀은 제가 그냥 듣겠고요. 그다음에 그 방금 주신 말씀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오후 재판을 불출석한 건 다 재판부의 허락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들으시기엔 아마 이런 점이 있을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이 형사 재판 받다가 오후에 내 생업이 있어서 좀 나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우선 본인 당대표이고 막강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몇 년째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거 국민들이 이제 아실 거고요. 뉴스만 틀어도 계속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가 나올 때마다 아유 저거 언제까지 하고 있어 나오지도 않는데 뭐 해라고 아마 한심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재판부가 그냥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삼권 분립이고 사법부는 굉장히 체계와 권위와 전통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에 불출석 사유서를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제출을 한 거고 그런 사유서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허가를 하고서 불출석을 한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럼 사법부가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건데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걸 오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나 보통 사람이 네. 제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오후 재판에 못 나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물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보통의 판사들이라면 아마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여러 차례 벌써 저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네. 유난히 좀 관대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네. 뭐 우리도 그냥 상식적으로 재판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도 사실 어저께 굉장히 많이 반발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어떤 정치권 이런 거로 불출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치권 행사로. 네. 이런 얘기를 지금 검찰도 우려하고 있잖아요. 검찰도 그거 모르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허락되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재판부가 허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판단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